Hey, Marius. Tjenja.꼴등이네, 꼴등이네. 왜? 그 정도면 됐잖아. 유명했습니다. 대박. 자기 정말 쩐다. 역시 그래서 전공병 다르구나. 나는 그런 생각 일도 안 하는데 주는 대로 받고. 아니 문자가 어디서 틀렸냐면은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페이데이가 항상 수요일이래. 근데 그 수요일날 주는 게 그 전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걸 갖다가 모아서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2월의 마지막 날에 2024년 12월의 마지막 날에 이제 일을 갖다 하고 그 다음 페이먼트는 이제 그 일요일 그니까 1월 4일날 주는 건데 1월 4일 수요일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그 회계장부에다 적겠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그 다음 해에 줄 거지만은 그 다음 그 2024년에 12월이 끝난 게 아니거든 그 주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도 이제 일요일에 저기 그 저거란 말이야. 틀렸어? 잘하는 내가 맞을 수 있어. 왜냐면 그럼 자기 100점 되는 거야? 아니 100점은 아니고 96? 그래서 한 95점은 되겠지. 아. 93점 그래 95점 해봐. 그럼 왜 그런지 알겠어. 왜? 질문이 그러니까 나는 그 전주가 여기 뭐야 24일부터 25일까지 그 다음에 30일에도 이제 12월의 마지막 며칠이지 않냐. 그래서 7일어치를 이제 회계에다가 세월이로 모아내는 날에서 오거든. 그런데 아니래 5일만 적으면 되는 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러냐 달력을 봐라. 7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다음인데
그런데 제가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1월 5일 웬스데이라고 치제. 1월 5일이 웬스데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여건 계산해 보니까 1월 1일이 토요일날이 되거든? 그러면 12월 30일이 금요일이라고 계산하는 거야. 사람은. 근데 나는 2024년이라고 썼으니까 2024년 달력을 보니까 그거는 10일이거든. 문제를 빨리 제대로 안 했다. 어쩜 좀 잘하면 잘 또 맞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이유를 썼거든. 2024년은 31일이 화요일이다. 금요일이 아니고. 이제 문제를 잘못 냈어. 2024년이라고 하지 말았어.
걱정은 내가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진짜로 줄지도 몰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맞아. 아씨, 어디 간 거야? 겁나 배고프네. 그래, 배고프다 했잖아. 체리 줄까?
Thank you.